오늘은 어떤 책을 좀 소개를 해주십니까?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펀드 매니저들 성과 좀 좋으면 한국의 워렌 버핏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버핏에 대한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만 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뭐 버핏 펀드 매니저 아니고요. 평생 가져갈 거 아니면 1초라도 갖고 있지 마라. 책에서 네.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네, 그냥 투자를 잘 하시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거의 뭐 한 권 정도씩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책을 읽으시기에 정말 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책을 읽더라도 그냥 텍스트만 읽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함께 받으면서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즘 해드리고. 그게 유행이에요. 뭐가요? 그렇게 저 좀 어려운 책 누가 와서 재밌게 설명해 주나. 같이 읽는 거. 그리고 같이 읽어주는 거. 아, 설민석 형이 그거 잘하잖아. 아, 우리가 이제 저 2월 저 셋째 주부터인가 넷째 주부터 독서 토론회를 하잖아. 네. 아, 근데 이분을 왜 뺐지? 아,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죠. 추가로? 그럼요. 아, 근데 스페이스가 없어요. 아, 스페이스는. 렌탈 스페이스라도 해볼까? 아, 해야죠. 렌탈 하면 되지. 예. 하기야 그 주에만 안 하면 되긴 해. 앞뒤 주로. 아, 근데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여튼 생각해 볼게요. 네. 아, 근데 자. 진짜 책에 관한 한 어쨌든. 또 책을 읽고자 하는 또 어떤 멘토와 함께 같이 읽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요즘 뭐 살롱 문화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딱 산뜻하게 뭔가. 목적 달성하고 산뜻하게 이어지는 그런 거더라고. 네. 오늘이 특히 아마 그런 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전에 연말에 작년 연말에 한번 나오셔서 참 많은 분들에게 그렇죠 인사이트를 주셨고 아주 차근차근한 목소리 그리고 굉장히 친근한 어떤 그 태도로 우리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는데 그때 네, 감동을 주셨던 우리한테 퀴즈를 막 내는 바람에 좋을 수가 없었던.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채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찾아뵙게 됐네요.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오셔서 행운에 속지 마라 이런 책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리틀 채진이라고. 진채 채진.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무나 알고 있는 혹은 뭐 내가 그냥 부족해서 잘못 생각했던 아, 그런 투자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깨우쳐 주셨던 우리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 가치 투자, 그죠? 가치 투자의 기본을 그렇죠. 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 아마 책과 함께 나오시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치 투자죠. 최준철 대표도 그렇고 박성진 대표도 그렇고 정채진 대표도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비슷한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책을 좀 소개를 해 주십니까?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고요. 성경. 아, 네. 사실 영어 원제는 워런 버핏 온 비즈니스라는 책인데 야, 한국어로 근데 바이블로 되지. 네, 네, 바이블이 되어서 약간 이 바이블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 초성이 같아서 했나? 네. 비 바이블. 네. 그래서 네. 근데 워런 버핏 바이블은 사실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직접 번역하신 이건 선생님 책 나올 무렵에. 네. 아마 그게 재작년 여름 뭐 여름 내지 가을 정도쯤 그 됐던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대. 이 책을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 책 자체를 저도 굉장히 재밌게 감명받으며 읽기는 했는데요. 그 아까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 투자 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여기 오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비슷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치 투자라는 용어가 수많은 분들이 나는 가치 투자자다 혹은 상대방을 가치 투자자다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때마다 쓰는 가치 투자가 뭐냐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네.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워렌 버핏을 아주 많이 인용을 할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 워렌 버핏에 대한 뭐 설명은 더 이상 뭐 안 하셔도 그렇죠? 될 것 같고 네. 요 책이 이제 저희가 전에 소개해드렸을 때 워렌 버핏이 주주 서한이라는 거를 네. 주주들에게 보내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엮어서 만든 책인 거죠? 그렇죠. 네.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거기까지는 책 소개는 기본적으로 됐고 그럼 이제 가치 투자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네. 가치 투자는 저희가 많이 들어서 일단 괜찮은 기업을 저렴하게 사서 보유하면서 충분히 가치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는 거 이게 가치 투자 아닙니까? 그 안전마진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안전마진 네. 그렇죠. 벽돌 투명 벽돌 쌓고 해자가 있어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저는 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근데 우리 그 출연자 중에 누가 그런 말씀을 아 박성진 대표가 그때 주식투자 아카데미 그 마지막 특강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워런 버핏 류의 가치 투자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벤자민 그레이엄을 더 추종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차별점이 뭐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냥 좋은 기업을 위대한 가격에 산다 이거예요. 리저너블한 기업을 위대한 가격에 사는 싸게 싸게 위대한 싼 가격에 근데 워런 버핏은 위대한 기업을 리저너블한 프라이스에 산다. 같은 듯 굉장히 다르죠. 근데 박성희 대표 얘기는 나는 그럴 자신은 없다 이거지. 나는 위대한 기업을 발견해서 리저너블한 프라이스를 페이할 만한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리저너블한 기업을 위대한 가격에. 그 싼 가격에 사는 근데 굉장히 다른 얘기이긴 해요. 그게 이제 워런 버핏은 위대한 기업을 이제 찾는다. 뭐 이렇게들 분류를 하더군요. 본인이 생각하는 네. 가치 투자란 어떤가요? 일단은 제 생각을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깜냥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정의를 먼저 따라가 봅시다.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고 그러면은 가격이 나중에 기다리고 나면은 가치를 반영하여 올라갈 거고 그때 팔면 된다. 자, 이게 기본적인 가치 투자 라고 부를 수가 있죠.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추가로 던질 수가 있죠. 좋은 기업은 뭐냐? 그리고 적절한 가격은 뭐냐? 그리고 기다리면 오르긴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전에 주변 분들에게 가치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보통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벤 그레이엄이 처음 쓴 그 증권 분석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에서 나온 정의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가치를 보면서 좀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를 보라. 그 증권 분석 초판이 1934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는 1949년에 나왔어요. 네.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의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그 네. 당시에는 온갖 사기와 시세 조작과 루머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은 루머에 따라서 이리저리 매매를 하는 건 당연하고 주가 조작 세력끼리 서로 뭔가가 안 맞았을 때 서로 암살을 하고 같은 팀끼리 배신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조금은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즈음에 증권 분석 1판이 1934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 대공황이 1929년부터였죠. 네. 그때 벤 그레이엄이 한 얘기가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 기업의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실체의 가치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루머만 듣고 매일매일 시세 변동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게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증권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가격이 변화하는 실체 없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의 가치 투자에 대비되는 투자법은 어떤 게 있겠죠? 가치 투자에 대비되는 네. 뭐 루머를 보고 따라하는 투자.
혹은 뭐 테마 투자, 네, 차트, 테마 투자, 차트, 차트 투자 뭐 그런 게 되겠죠. 이 관점에서 가치 투자라면은 현 시대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치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기업을 네. 알겠습니다. 뭐 없지는 실제로 많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단에서 네,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좋더라. 네, 그러니까 누가 믿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누가 좋더라라는 것도 그 호재 악재 정도는 구분을 하는데 호재라는 건 결국은 기업의 호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걸 통해서 좀 돈을 더 벌지 않을까라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가치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가치 투자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투자 방식을 가치 투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매우 많아요. 가치주라는 건 싼 거죠? 싸다고 생각되는 거죠? 일단 싸다라는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주 많은 질문을 던져봐야 할 텐데 네. 가치주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주식들은 PR, PBR 등의 흔히 얘기하는 가치평가 지표가 평균보다 싼 종목들. 예를 들어서 시장 평균 PER이 뭐 10배다, 11배다. 근데 내가 보는 이 주식은 PER이 2배다. 여기에서 사서 PER 4배가 됐을 때 팔면 2배 버는 거죠. 예. 그런 주식을 가치주라고 부르고 이렇게 가치주를 사서 PER이 올라갔을 때 파는 거를 가치 투자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네. 예. 그 여러 펀드 평가사에서 스타일 구분법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러 연기금에서 스타일별 자산 배분을 할 때 이런 분류법을 많이 쓰고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벤치마크도 가치주 인덱스, 가치주 벤치마크 이런 것도 네.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가치주 투자의 반대말은 뭐죠? 가치주의 반대말? 네. 성장주? 예. 성장주라고 많이들 분류를 하세요. 네, 성장주라 하면 기업의 성장성이 높고 그래서 그 높은 성장성이 밸류에이션 지표에 반영돼 있고 네. 뭐 쉽게 말해서 1년에 20%씩 성장을 하는데 PER이 20배다. 그래 괜찮아. 네, 괜찮아. 내년 되면 이익은 네. 더블 날 거 네. 그럼 내년 PER이 네. 10될 거야. 또 네, 더블 그쵸. 날 거고 그럼 다음에 PER 네. 25될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 PER이 유지가 된다면 현재 20배인데 내년에 이익이 2배가 됐다. 근데 PER이 20배다. 그러면은 가격도 2배가 돼 있다. 네. 근데 가치주 투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벤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는 가치주 투자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가치주 성장주의 구분법은 벤그레이엄은 이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치 이하로 폭락한 저가 종목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가치주와 성장주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벤그레이엄이 그의 투자 회사에서 성과를 어마어마하게 잘 내고 난 다음에 네. 학계에서 벤그레이엄이 하는 방식이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 그러면 가치 투자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지 우리 학계에서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벤그레이엄이 밸류 스탁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겠지. 그러니까 밸류 인베스팅이겠지. 그러면은 밸류 인베스팅에 해당하는 기업은 뭘까? 이거를 우리는 밸류 스탁이라고 불러보자. 근데 까봤더니 그 저 PER, 저 PBR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주식은 뭘까? 벤그레이엄이 투자한 주식이 저 PER 종목이니까 그러면 고 PER 종목들을 비교군으로 해서 이들과의 성과를 보자라는 식으로 학계에서 접근을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벤그레이엄 투자법은 밸류 스탁에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벤그레이엄은 그로스스탁에는 투자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구분법이 생겼는데 벤그레이엄은 자기는 그로스스탁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치투자 이꼴 가치주 투자라고 부르는 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가치투자와 가치주 투자는 동일한 개념이 전혀 아니다. 네. 가치투자의 반대는 가치 없는 거에 투자하는 거겠죠.
고성장주의 반대는 저성장주겠죠. 네. 이 구분은 명확하죠. 벤그레엄도 이런 구분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밸류스탁과 그로스스탁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다 가치주일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 무가치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또 이야기하시는 게 가치 투자하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죠.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에 베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괴리가 좁혀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내 생각에 PR 10배는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PR 5배에 샀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2배가 올라서 PR 10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팔아야죠. 파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단타 치십니까? 가치 투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팔았어? 뭐 이렇게? 네. 왜 그렇게 짧게 보시냐? 예, 아니 목표한 바가 있고 목표한 바가 달성이 됐으면 파는 거죠. 보통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안 올라가지고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뭐 그런 게 많긴 한데 그런 걸 포장하기 네. 위해서 가치 투자란 말을 쓰기도 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나는 장투해야지 장투. 나는 가치 투자자야. 뭐 이런 말씀을 빠진 다음에 네. 뻘쭘하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애초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말고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치 투자의 그러네요. 필수 요소가 될 필요가 없는 일주일만 거예요. 일주일만 해도 가치 투자 네. 완결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가격과 가치 갭에 베팅하고 가치만큼 가격이 올라갔으면은 팔고 뭐 이게 가치 투자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팔면 되는 거죠. 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가치 투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실은 그 가치 투자의 원류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붙인 개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네. 이런 걸 좀 원류에는 네. 부합하지 네. 않을지 몰라도 네. 원래 생각했던 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네. 것 이상으로 이제 후에 점점 더 발전하면서 아, 이런 것까지 개념을 추가해서 가치 투자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가치주 투자라거나 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예, 그냥 잘못 이해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래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투, 그러니까 어떤 오류를 좀 막고자 하는 거냐면은 네. 나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고PER 주식을 안 살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나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2년, 3년, 4년, 10년 보유를 해야 한다. 라는 어떤 도그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워렌 버핏은 평생 가져갈 거 아니면 1초라도 갖고 있지 마라. 그 얘기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는 얘기인데 네.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얘기도 좀 다 할 거예요. 네. 네. 가치 투자라는 말을 우리가 크게 오해를 혹은 혼동을 많이 하는데 세 가지 뜻. 예를 들면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거나 가치 주에 투자하거나 장기 투자하는 거 이게 다 꼭 원래 맞는 뜻은 아닐 수 있다. 이 정도 일단 네. 넘어가죠? 네, 네. 네.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꼭 해줘야 돼요. 네. 워렌 버핏 이야기. 네네네. 네, 네.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네. 그거 있죠? 네. 아, 그거 되게 네. 중요한 질문인데 네.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네. 하는 게 대개는 어려운 질문 들어왔을 때 쉽게 넘어가는 몇 가지 요령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저는 이런 반응도 알았어 알았어 기다릴 겁니다. 아, 네. 아, 참고로 이 책에서 네.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네. 워렌 버핏 네. 바이블에 그거, 아, 네. 10년 할 거 아니면 1초도 하지 말라는 얘기. 네.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거 그 뜻 아닙니다 라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 얘기한다잖아요 형님. 아니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한 번만 네. 말 나온 김에 좀 하고 가자면 네. 이 버핏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네네. 일단은 뭐 최고의 펀드 매니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펀드 매니저들 성과점 좋으면 한국의 워렌 버핏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버핏 펀드 매니저 아니고요. 네, 버셔 헤더웨이라는 보험 사업 기반의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경영자예요. 그렇죠. 네, 그냥 투자를 잘 하시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만 한다. 뭐 그것도 아니고요. 뭐 파생 상품 뭐 상품 선물 거래 엄청나게 많이 아, 해요. 네. 그러고 또 버핏에 대한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주식을 영구 보유한다.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겐 두 명의 스승이 있다.
나의 투자 방식에서 85%는 벤그레이엄으로부터 왔고 15%는 필 피셔로부터 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네. 우리는 필 피셔의 책을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네. 필 피셔의 책을 보면은 그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주식을 일단 골라내고 그 주식을 아주 아주 오랜 기간 보통 30년, 40년 정도를 보유를 해요. 나중에 그분이 병이 걸려서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될 때까지도 보유하신 주식들이 있어요. 유명한 주식들인데 그분의 책을 보면은 뭐 주식을 보는 기준 그리고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뭐 이런 챕터들인데 언제 팔 것인가 라는 챕터에서 애초에 팔 주식을 왜 삽니까? 라는 식의 대답을 해요. 네, 팔아야 할 시점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생각한 이 회사의 그 성장 포텐셜 향후에 10년 후에 10배 이상 100배 이상 커질 수 있는 회사다 라는 그 판단이 틀렸냐 아니냐. 근데 그 판단은 어느 시점에는 틀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코어 비즈니스의 포텐셜을 저는 엄청 좋게 본다. 현재는 그 이 회사의 매출액에서 한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한 3년, 5년 후에는 이게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가 되고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3배, 4배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이 회사에 투자한 여러 근거 중에 하나였다면 근데 1년 지났을 때 갑자기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접는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다. 근데 그 의사결정이 되게 납득이 안 된다.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이상한 다른 회사에 팔아버린다라고 했는데 그 팔아버리는 회사의 주주를 까봤더니 대주주의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더라. 혹은 지금 이 상장사는 대주주가 뭐 10%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다가 이 회사 이 사업부를 헐값에 넘기더라. 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내 의견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럼 그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이디어와 달라졌을 그러니까요. 경우에 네. 그런 게 매도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필리피션은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앞에서 저희가 한 얘기와 방금 하신 얘기가 충돌하진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원래 하시려던 그 그림대로 네. 다시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그 가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개념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기 쉬운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했고 자 네. 그래서 이 본래의 개념으로 돌아갑시다. 가격과 가치의 갭에 우리는 베팅을 하고 그 갭이 메꿔질 때까지 기다린다. 네. 메꿔지면 판다. 오케이. 이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네. 가치 투자. 가치 투자. 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말은 좋은데 뭐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잘 아니 이런 회사만 네. 잘 골랐으면 돈 벌 수 있겠죠. 아닌가? 예를 들어 가치는 이런가? 100억짜리 네. 회사인데 지금 네. 현재 10억이에요. 네. 그런 회사만 잘 찾으면 돈은 벌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일단 100억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아, 100억인 거를 이거는 뭐 사실 뭐 기업 분석 열심히 하면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깊이 따지지는 말읍시다. 자 그러면은 뭐 100억이라고 일단 판단을 했다고 쳐요. 근데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네. 이게 10배면은 좀 사례로 들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2배라고 칩시다. 100억짜리인데 50억에 샀다고 쳐요. 근데 1년 만에 2배가 갔어요. 그럼 아주 훌륭하죠. 네. 근데 30년 걸려서 2배가 갔어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보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좀 약간 애매해지죠. 그리고 네. 여기서 또 잘 아실 텐데 그 효율적 시장 가설 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겠는데 그 가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자분들의 상당부는 네. 모르실 네,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보는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는 정보들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과거의 정보들이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낼 수는 없다. 일단 이게 가설이에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지지는 말기로 하고
일단 효율적 시장 가치를 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적당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정프로. 네. 내가 이제 상장사 대주주야. 그래서 정프로한테 정보를 줘. 네. 야, 다음 달에 우리 수주할 것 같아. 정프로는 와, 이 재료 엄청난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 차별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네. 일단 불법이고요. 아, 불법이야.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그 주가에 대부분 반영돼. 나만 아는 정보는 거의 없다. 나는 그런 전제가 있고 그런 어떤 정보의 유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거의 물샐틈 없이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녹아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도 약형, 중강형, 강형 효율적 시장 그렇죠. 가설인데 강형으로 가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개되지 극단적으로. 않은 정보조차도 이미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샀으면 이제 주가가 이미 올라 있을 거니까. 그게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고 아무튼 효율적 시장 가설을 우리는 깨야만 하는 거잖아요. 100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져 있다라 함은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전제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10억의 가격이 100억으로 갈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 네. 100억으로 왜 가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다는 거 알면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왜 지금은 모르냐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모르는데 네. 왜 나중에는 알 거냐라는 거죠. 지금은 좀 얼치기들이 많아서. 그럼 나중에는 얼치기들이 없나요? 세상이 좀 똑똑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거나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알 네, 것이다. 예, 네, 거기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는 회사의 가치와 가격만 본다. 그리고 시장의 이런 혼란은 무시할 거다라고 가치 투자자분들이 보통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이 투자 스타일에는 시장에 대한 예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현재 뭔가를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근데 언제 어떤 시나리오로 정신을 차리게 될 거다라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의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전제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깔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모르고 나중에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100억에 내가 팔았는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100억에 내가 팔고 나면은 200억으로 가버리죠. 혹은 네. 80억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예 100억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 80억 찍었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은 100억이라는 내 계산이 맞았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80억에 팔면 벌겠지만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100억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100억에 근데 그럼 100억에 팔면 되나요? 100억에 판다라 함은 누군가가 100억에 사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억에 사는 사람은 100억짜리를 100억에 왜 사죠? 아, 그 사람들도 이익을 봐야 되면 당연히 네. 200억, 300억 될 거를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네. 근데 자, 이 100억이라는 내 판단이 맞았다라는 전제니까. 그럼 남들도 100억이라는 걸 인정을 해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걸 인정을 했을 때 이 100억에 안 사잖아요. 그렇죠. 90억에 살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 자, 그러면은 다시 90억 이상에서는 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그렇죠. 모두가 90억에 팔고 싶어 할고 그러면 나는 80억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무한정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 가격이 네, 10억에서 오르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게 반영돼서 10억인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그럼 결국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200억 300억을 지를 때 나는 100억에 팔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인즉슨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아주 비합리적이게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거고 사실 시장에 대한 베팅인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바텀업으로 보고 시장의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시장의 휩쓸림이 있어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자 100억인데 50억이라고 칩시다. 네. 현재 가격이 가치는 100억인데 근데 샀어요. 지금까지는 그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50억에 샀는데 40억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50억에 샀는데? 네, 50억에 샀는데 40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40억이 되면 선택은 두 가지죠. 손절하거나 아니면 다시 원래 내 가치 100억까지 기다리거나. 물을 타거나. 아, 물 탈 수도 있네. 그렇죠. 가치 투자자라면. 물을 타야지. 네. 자, 50억일 때는 기대 수익이 50억이었잖아요. 가격이 50억일 때는 100억까지 갈 거니까 50억의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4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60억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더 기대 수익이 높아졌는데 더 싸졌는데 네. 네. 아,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바겐세일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좋아요. 더 샀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못 산다, 손이 안 나간다 네. 하면은 이제 비난받아요. 철저히 분석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본인의 분석에 확신이 없냐. 그렇죠. 예, 그 기업의 숟가락 개수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너는 이 철학을 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좀 들어봤나 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최준철 대표 이런 분한테. 같이 투자 체계에서. 뭐 예. 진짜야. 제대로 분석을 했었으면 네가 그런 흔들림이 없지 임마. 자, 그래서 네. 40억에서 더 샀어요. 네. 그리고 30억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사야지. 그럼. 더 사야지. 너무 좋아졌는데. 네, 너무 좋잖아요. 20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사고 10억 되고 더 사고 그때는 하면서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러다가 이제 대주주가 되고 막 이러는 건데. 이러다 대주주 신고한대. 신고. 지분 신고. 네, 지분 신고하고 대주주 되고 막 그러는데 자, 만약에 자, 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전제는 이 100억이라는 데 계산이 옳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계산이 틀렸으면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진짜 까봤더니 사실은 10억짜리였다. 네. 그럼 내가 틀렸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 기업의 가치라는 거를 얼마나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 가치 나의 가치 계산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들은 언제나 전제로 깔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의 정의에 따른 그 가치 투자 방식은 내 판단이 틀릴수록 더 리스크를 짊어지는 그런 투자법일 가능성 그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혹은 약간 오해하는 가치 투자자인 경우에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속 물 탈 테니까 내가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했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사실은 그 이거는 잘못된 가치 투자는 아닌 거죠. 가치 투자에서 얘기하는 정의대로 그대로 따라왔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하지 말란 얘기야? 잘못했을 수 있어. 자,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이 60년대 이후에 본인의 투자 방식을 바꿔요. 네, 바꿔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레이엄 방식의 투자가 있고 피셔 방식의 투자가 있는데 그 즈음에 60년대 즈음에 버핏이 투자 방식을 바꾸면서 경제적 해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버핏이 찰리 멍거를 만난 게 1959년이고 그리고 네. 필립 피셔의 책이 출간된 게 1958년이에요. 그리고 버셔의 주주서한 1983년 주주서한에서 경제적 해자라는 단어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버핏의 투자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일반적으로 벤 그레이엄의 방식으로는 투자를 안 했을 법한 기업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버핏 왜 저러냐. 왜 거기에는 벤 그레이엄이라면 안 살 주식이었어요? 코카콜라가? PR이 15배나 네, 굉장히 높았어요. 네. 미래 수익이 많이 올라야 그게 합당화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벤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 그리고 그 근거는 실제로 그레이엄의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벤 그레이엄의 스타일은 네? 순유동자산 대비 시가총액 혹은 아주 낮은 PER, PBR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지 않았을 법했던 주식들을 버핏이 막 사더라 왜 저러냐가 되는 거고 버핏은 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프랜차이즈 밸류 투자라는 표현도 하고 경제적 해자를 중요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제적 해자. 네.